좋습니다. 전체적인 인생. 어, 약간 이거 좀 힘든 거. 올해는 진짜 일만 하다가 끝나겠다. 예? 그러니까 일로 가득 찬 한 해다. 나 뭐 작년에도 일만 했는데? 보면은 굉장히 성실한 타입이거든요. 맞아요, 그거 맞아요. 루틴이 있고 뭔가 내가 딱 하고자 한 대로 계획함에 있어서 굉장히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자수성가 이런 거 뭔가 내가 노력형의 모습이고 그리고 혼자서 많은 걸 떠안고 간 모습이에요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어떻게 하시면?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뭔가 말도 못해. 다 떠안고 가는 거야, 내가. 난 집에서도 그래요, 집에서도. 그게 성향이 그러지. 우리 가족. 내가 떠안는 거야. 그게 편한 거야, 내가.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연애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뭔가 가장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느낌인 거죠. 오, 어찌 보면. 너 잘했어. 잘하고 있고 잘했어. 오빠 잘했어. 그 마지막은 뭐예요? 아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적으로도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.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보상을 얻어가고 잘 된다라는 거예요. 신기하다니까 이게. 맞아요. 저 연애 운은요? 하나 더. 어떻게 하시죠? 하나 더. 이게 뭐 늘 얘기합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. 아, 맞습니다. 예. 네. 이지 씨도 그래서 늘 그걸 얘기를 해요. 예. 참고만 하시라고. 참고만 하시라고. 와, 짱이다. 너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마. 야, 빠져 있지 마. 야, 라이트하게. 아, 저 정말 이거 나와 있고. 예. 일단 연애 운의 기운이 들어왔는지 자, 한번 볼게요. 와, 이거 뭐야? 지금 봤을 때 네. 여성이 들어옵니다. 근데 이 두 명의 여성이 지금 들어오고 그러니까. 이게 지금 두 명의 여성인데 조금 연상의 기운과 연하의 기운이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들어와도 정작 본인의 마음에서 뭘 꽁꽁 닫고 있어요. 그래. 왜 그러냐 봤더니 과거에 실패했던 게 자꾸 연하. 맞아, 맞아. 실패했어? 야, 왜 벌써? 맞아, 맞아. 실패했어? 야, 왜 벌써? 그래서 얘가 83세 하나 보네. 그때까지다가 순회보네, 순회보네. 아니, 순회보네. 와, 기가 막히네. 아니, 진짜 순회보네, 이게. 45년 후에 한다고. 가네, 오빠. 진짜 갈게. 83세쯤 애기 나면 되겠다. 일단 저 시각 없으니까. 나 이제 나오고. 예, 나. 진주, 진주. 야, 따로. 진주. 진주는 네. 진짜 연애운이에요. 아, 연애 2024년 진주 연애. 아, 설마 또 막 지금 이따가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아, 한번 연애. 봐봐요. 네, 네. 연애 궁금하다, 언니 거. 야. 야, 너 저기 너무 자세가 너무 아프다. 야, 너 뭐 이렇게 적극적이야, 타로에. 약간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처음에 그거 아니, 맞추잖아. 아, 연애운. 네, 한번 연애운 보겠습니다. 어? 있네, 있네. 악마 나 뭐야? 우와, 안 좋아. 뭐가 안 좋아? 그냥 봐도 안 좋아. 악마인데, 마. 아, 우선은 이게 보시면 이게 욕정의 카드거든요. 아, 이 욕정 장난. 욕정이 가득 차 있어요. 제가? 예. 사랑해? 예. 조만간에 이게 지금 포텐이 터질 것 같거든요, 이게 지금. 가두고. 야, 임마, 너 조심해, 임마! 야! 예, 이게 왜냐면 욕정이 내가 막 아, 순간적으로. 아, 이게, 아, 배가 지금 이렇게 나오셨네. 아. 그리고 보니까. 불면증에 고민 걱정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에요. 어, 아닌데? 있어? 아닌데? 지금. 그렇지 않아요. 야, 너 진심으로 안 뽑았지, 이거 뽑을 때. 너 대충 뽑았지. 야, 너 왜? 야, 너 다시 뽑아, 임마! 너 맹신을 해. 진심으로 뽑아, 진심으로. 우선 올해 좀 하반기 정도 갔을 때 요게 네. 이제 진짜 어찌 보면 좀 잉태 이것도? 지금. 잉태? 예, 예. 오? 예, 이게 진짜 홍현희 선배 그 임신운 때 뽑은 카드인데 이게?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진땀이 나는 게 이게 지금 연애운을 보고 있는데 잉태 카드가 자꾸 임신 카드가 또 뭐... 아니, 아유 조금 요런 기운이 왔을 땐 좀 결혼운의 기운을 이어서 바로 봐야 될 것 같다. 여기서 두 장에. 이것도 또 두 장이야. 이유가 있을 거야. 네 힘으로 해. 뭐 잡고 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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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결혼. 아, 제가 봤을 때는 아 지금 이게 약간 또 프로포즈의 카드. 어이구, 아 그만해. 야, 저 진짜 그만. 방송 못하나. 야. 야. 진짜? 어,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혼 운에 봤을 때는 지금 기운이 너무 강해 들어와서 어떡해? 다 조심해. 그러니까 바로 어떤 상대를 만나면 정말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인연을 어, 만날 어떡해? 수 있어요. 어떡해? 미주, 미주. 아, 저 미주. 네, 미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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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주 와볼까요? 미주, 미주. 오늘의 주인공. 하이라이트. 오늘의
메인 이벤트. 아 지금 우리는 와우.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. 예. 예. 뭐 누군가가 있으신가요? 아니 나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.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세요. 예. 지금 이거 분위기 지금 싹 바뀐 거 알죠? 야 얘 보소. 우지 오빠도 완전 맞대. 맞다고 지금 완전 신났어. 너 만약에 이거 안 들키려고 가짜로 뽑았어도 타로가 그거 알고 뒤져서 본다. 그럼. 바로 그렇게 나와. 아 해. 그렇게 나와. 자 그럼 영어 배우는 한번 쌓였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나 이거 아까 나왔던 거 같아. 이거 뭐야? 마음속에 좀 누군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. 아~ 사귀는 건 아니고 조금 고민을. 썸이야. 요즘 따라 아니야 없어. 뭐가 있어. 그럼 저 언제 연애를? 예, 예. 시기를? 시기가 나와요? 차례대로 1, 2, 3, 4분기로 해서 한 잔씩 뽑아주시면 되세요. 오, 예. 스페셜한. 아,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. 예. 막 연락 전화. 연예인인지 아닌지. 그 사람 사진 나와라. 그러니까 나무 위키로 읊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 거. 언제 연애 운이 제일 강할지. 분기별로? 예, 분기별로. 아, 아까 또 똑같아 떠났어. 지금 2분기에 많이 들어와. 맞아. 아, 네가 맞죠, 왜 맞아. 아, 네가 왜 타로를 4분기에 4분기에 우선은 2분기에 연애운이 가장 높고 이때 이제 좀 대시를 가장 많이 받을 시기다 또. 네.